새파레트 하차하러 왔습니다. 간단한 일이지, 어떻게 보면요. 근데 지금 이 좌우 땅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기 지게차가 들어가지 않고 주로 여기서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땅이 많이 말랐잖아요. 그동안 가물기도 했고, 그러다니까 지게차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서 떠서 어차피 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올 수가 없으면은 몰라도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거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일단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땅 오면은 굉장히 심장이 쫄깃합니다.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이거 하차할 때도 지게차가 급회전이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넓게 돌아야 돼요. 회전할 때도 넓게 넓게 돌아야 되고.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이는 땅이죠. 조금 땅이 질었으면 여기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금 많이 말랐기 때문에 그나마 들어오는 거죠. 이 간단하게 세 파레트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지게차가 빠지는 순간 이제 그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파레트는 지금 지게차 뒤쪽에 있는 그 창고 구석에다 넣을 거고, 한 파레트는 다시 저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한 파레트는 이 앞에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 넓은 땅 중에서 제일 단단한 땅에서 지금 하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안한 건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게차는 진짜 이런 곳에 약하니까요. 아무리 지게차가 무거운 거잘 들면 뭐합니까? 이런 땅에서는 힘못 쓰는 거네요. 불쌍한 지게차죠? 이때는 진짜 머리에 신경이 바짝바짝 서요. 신경을 안쓸 수가 없겠죠? 지게차 빠지면 생고생하니까요. 넓게 넓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동영상 편집하면서 이걸 다시 보고 있어도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지게차가 밟은 자국이 지게차 그 바퀴 자국이 나고 있죠. 굉장히 약하단 얘기예요. 이곳이 땅이요. 지금 저 앞에 구석에다 갖다 놓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대각선으로 가서 그대로 놓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바람이고 여기서 이제 그걸 원하진 않겠죠. 지금 걱정입니다. 일단 할차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제 여기는 그 겨울에도 겨울에 탁탁할 때 빼고는 차도 잘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지게차는 그냥 터무니없이 지게차에게는 약한 땅이죠. 자, 이제 마지막 거 하차해갖고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진짜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진짜로. 지게차 밟은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나 있죠? 저기서 지게차가 급격하게 회전하게 되면 땅을 파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요즘 하도 많이 빠져갖고 아주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여기까지 가서 안 하고 올 수도 없잖아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저 구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재. 그게 또 구석으로 들어가려면은 저쪽 앞에 있는 벽으로 지게차가 바짝 붙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땅은 약해집니다. 저 하얗게 그 포대 하나 서 있는 데가 굉장히 약한 땅이에요. 이렇게 쓱 봐더라도 딱 봐도 보여요. 어디가 약한지. 저는 이제 머리를 굴려갖고 이렇게 조금 단단한 땅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싶었어요. 약간 삐뚤게 놓으면 어떻습니까? 지게차 빠져서 생고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또안 된다 그래요. 후진을 하면서도 뒷바퀴를 봐가면서 하는데 지금 여기 뒤쪽에 빠지기 십상이죠. 아까 그림 속에 빨간 게 파레트가 오늘 갖다 놓을 거예요. 일단 맨 구석으로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또 앞에 이렇게 비닐이 앞에까지 쳐져 있어갖고 앞에 상황을 잘볼 수도 없죠.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선 한 방에 놓고 나와야지 몇번 왔다 갔다 그러면은 정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석이 너무 좁아갖고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대충 놓고 쏘자고 했는데 이제 또 그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 뒤로 또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이 지게차가 왜 빠진다는 거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거기 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길게 갔다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틀면은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길게 뒤로 갔다가 와갖고선 요거 옆에 있는 거를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왼쪽에 지금 공간을 약간 확보해야 될것 같아요. 물건을 비스듬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쉬운 일 같아도 머리에 피 마르는 일입니다. 왜냐면요, 지게차가 빠지기 때문이죠. 끝까지 그 새파레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빠지는 순간 이 10분에 끝날 일이 1시간, 2시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게차도 와야 되잖아요. 제 지게차를 빼주기 위해서는. 하여튼 안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 정말. 여기 하나 넣고 있습니다. 요 안에 넣어야 되니까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몇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지게차 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힘든 거예요. 땅이 안 좋으면은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간신히 났는데 뭐 진짜 단단한 땅에서 이쁘게 놓는 것만 못하죠. 약간 삐뚤어져 있죠, 팔레트 자체가요. 그러나 저 정도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저걸 또 마치겠다고 이게 발꽂으려면 뒤로 이렇게 많이 후진을 했다가 또 들어가야 되고 몇번 하다 보면은 지금 밟고 있는 데가 굉장히 약한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한 번이라도 더 왔다 갔다 할수록 불리하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땅이 아주 난리도 아니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렇게 파였으면 여기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지게차 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 더 갖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경 엄청 쓰입니다, 진짜. 이 바닥이 약하면은 지게차는 정말 쥐약이에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땅은. 어쨌든 빠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뭐 빠지는 걸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지게 되면 또 지게차 불러야죠. 넓게 지금 회전을 했어요. 이번엔 그래도 왼쪽으로도 많이 안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낫죠. 아까처럼 벽으로 바짝 붙어서 들어가려면은 아주 환장을 노릇이죠. 정말 지게차는 이런 땅에서는 뭐 작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앞에서 이거 뭐 비닐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지금 뭔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비슷하게 잘 놔줬네요. 자, 이제 무사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지금 요 밟고 있는 땅은 조금 그래도 단단합니다, 그나마. 여기서 좀 벗어나면은 이제 그냥 빠지는 거죠. 자, 이제 아까 내려놨던 거, 맨 처음에 내려놨던 거, 요거는 이제 단단한 땅에다 갖다 놓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렇습니다. 지게차는 이렇게 땅이 단단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되죠. 이거 새파레트 내리면서 뭐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이 새파레트 내리는 게더 힘든 거예요. 이제 보시기에는 그 새파레트 내리 간단하게 돈 벌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요거 내려서 저 구석에 갖다 넣기까지는 엄청나게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빠지면 그냥 본전이고 빠지는 순간 이제 저는 시간 손해보고 또 여기 이제 지게차 부르신 분들은 제가 빠진다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빠졌을 때에 대한 책임을 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게차 요금 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럭저럭
소모가 크지요, 손해가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도 아니니까 저런 거 적재할 때 너무 무리하게 칼로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약간 들어간 그대로 놓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앞뒤로만 움직일 때는 그래도 덜 빠지는데 회전을 하면서 많이 빠지거든요, 지게차는. 물론 워낙 물른 땅에서는 앞뒤로 왔다 갔다가도 그냥 빠져버리고 말이죠. 그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조그만 팔레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까 그곳에 또 가져가야 된대요, 저거를요. 아, 저 안에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 이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또 파레트 들고 또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는 진짜 저의 그냥 오감이 아주 곤두서 있어요. 엄청 스트레스죠. 이거 다 해놓고 만약에 이거 빠져봐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지금. 요거는 그래서 회전을 안 하고 그냥 가는 방향으로 놔버립니다. 일단 제가 한번 내려가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안 되니까 그냥 집어뒀으면 되니까 괜히 무리해서 회전을 하려면은 이게 넓게 돌아야 되면은 저 왼쪽에 빠지는 땅을 안 밟을 수가 없어요. 거기 밟게 되면은 뭐 정말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떠나기 전에 그냥 빠지게 되면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땅이에요, 저기는요. 안 빠지는 게 운이 좋은 거지 빠지는 게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빠지는 땅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거 작업한 지도 한 20일 됐으니까 그동안 비도 안 왔으니까 지금은 땅이 더덜 빠지겠네요. 많이 말랐기 때문에요. 근데 이 상태 때는 굉장히 잘 빠진 땅이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똑바로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몇개 떨어져 버리네요. 이건 들어가는 모습 그대로 갖다 놓고 그대로 후진해 나올 겁니다. 그럼 별거 아니죠? 파레트, 세 파레트밖에 안 되지만 이런 일 하고 나면은 확 늙는 것 같아요. 그만큼 빠진 땅은 지게차에게는 아주 상극이란 얘기죠. 자, 오늘도 그냥 아슬아슬하게 또 한탕 끝났습니다. 이런 작업하고 뭐 6만 원 받으면은 그거는 돈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게차 빠지면은 12만 원 되는 거거든요. 안 빠진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